아직 한창이신 것 같은데 아이템 자체가 네. 좀 아, 어울리지가 않아요. 아직은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50대고요. 저 53이에요. 그래서 53이에요. 그래서 그럴 나이가 됐죠. 정말. 근데 네. 진짜 와 대단하다. 진짜 세월이 스치지도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40대 초반이신 네. 줄 알았어요. 네. 진짜 50대. 제가 40대 초반. 네. 아, 정말 중반으로 가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진짜 아까 오상진 씨 말을 100% 너무 공감하는 게 오늘 주제랑은 정말 좀 이질감이 그러니까 좀 있어요. 저희가 좀 난감합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좀 되시는지. 아유 정말 사춘기만큼이나 갱년기가 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뭘 하면 자꾸 욱하고 뭔가 생활에 불편하고 이런 게 정말 사실이에요. 갱년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슬기롭게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중이라 맞습니다. 네. 네. 임성민 씨의 돈 버는 갱년기 극복 비법을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Yeah. 너무 달달한. 아내는 자고 있고. 남편분은 벌써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8시부터 일하시는구나. 집에 매일매일 있어요. 24시간 붙어 있어요. 제가 갱년기까지 오니까 잠자는 게 힘들고요. 그리고 우울하고 슬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뭔가 시원한 거를 먹고 싶어서 탄산 음료를 마실 때가 있고요. 짜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조금 열이 올랐다 내렸다 뭐 더운 것도 있고 아침에 맨날 더워서 깨요, 자다가. 네. 아유, 더워서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명상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하루가 차분하게 시작되지 안 그러면 정신 몸 다 따로 되고 혼도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정신줄 논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ASMR이라고 생각하시면 시끄럽게 드셔. 시끄럽게 드셔. 에 여보. You're so good. 어우. 일부러 좀 명상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정말 방해하는 사람 같지 저래요. Just try one bit. 명상 방해하시네. 자기 딴엔 잘해준다고 저러는데 정말 노땡기죠. 시작했어요? 메디테이션? Already 시작했어요. 네. Yeah. 시작했어요. 네. 진짜? Relax. Relax. 너무 귀여우신데. 명상하게 좀. 왜? 나 팔을 돋구더라고요. 네. 나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다 똑같네요. 남편분들은 네. 놀고 싶은 마음일 거야. 네. 생각을 해주는 마음은 느껴져요. 부인이랑 대화하고 싶어서. 맞아요. 다시. 죄송합니다. 어머. 그래서 와, 형님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이게 저런 그 등장 코미디가 제일 어려운 거군요, 사실. 샤워. 아! 꼭 이거 하려 그러면 꼬물면 하려 샤워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았나 싶게 사람이 30초 1분 만에 와가지고 뭐해? 꼭 그래 꼭 뭐해? 이러고 꼭 이상하게
뭘 먹거나 꼭 그릇 뭐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꼭 그래요. 꼭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정말 희한한 거 무슨 텔레파시 주고받는 거 같이 그렇게 알아요. 정말 짜증나죠. Oh gosh. Well, I try not to bother her, but sometimes when she's doing meditation, I forget that she is. I'm so kind of focused on, you know, what my routine going to the 그렇죠. 형님의 루틴도 있으시겠죠. I try not to bother her, but I have bad timing sometimes. 저 갱년기 증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질환들이 생기나요? 우선은 갱년기가 찾아오는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난소가 젊을 때는 제대로 기능을 하다가 기능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 난소가 난자를 만드는 생식기관이죠. 맞습니다. 생식기능 외에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난소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호르몬들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완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생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약 1년까지의 기간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갱년기라고 봅니다. 1년이 지나면은 증상이 좀 이제 완화가 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70대까지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구나. 네. 보통 이제 갱년기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이제 주변을 보시면 아마 꼬부랑 할아버지는 못 보시지만 꼬부랑 할머니는 쉽게 보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분이요? 네. 네. 그렇죠. 여성분들은 폐경을 기점으로 해서 골 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뼈에 구멍이 숭숭 생기는 네, 골다공증. 골다공증. 네, 생길 수 있고요. 자궁 근종이라든가 성근증 같은 증상으로 오히려 더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생겨요.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 건가요? 네. 좀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렸다 그럼요. 고관절 수술 비용이 712만 원. 엄청나네. 712만 원. 척추 골절. 요 파트가 약 637만 원. 네. 그리고 엄마들한테 흔히 발생하는 손목 골절 비용. 요것도 334만 원. 근데 너무 세네요, 다들. 334만 원. 아, 이거 정말 얼마예요? 얼마예요? 1683만 원이. 이야. 정말 경기를 만약에 엄청나네. 자궁 근종 수술 비용까지 여기서 얹으면 이게 약 250만 원이에요. 이거를 더하면 와, 2000이 가까운데? 네, 이제 2000 1933만 원. 그냥 2000만 원으로 저희가 네, 통칭을 2000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0만 원을 이미 세이브를 한 거예요. 지금 이미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만큼을 세이브 하신 거네요. 네. 그게 돈이 쌓여있는 느낌이네요. 그죠? 저희도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다 저희 건 줄 알고 이게 인출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출하시는데요, 너무. Hey, Julia. Mm-hmm. Oh, can I show you some emails? Ah. Oh. So got emails? Email을 볼 때가 됐어요. Just a few, you know. Few, 몇 개. Not too many here. I tried for 3.5 years, and I just am not good at languages. That's my weakness.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을 읽어줘요. Reporter? Survey. 나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를 부탁한대요. 시간. 출결. 견과류, 견과류. 아, 또 계속 뭔가 소리를 내지. 와우. 이거는 아, research. 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해요. 아, 소리에 민감하신 그러시네요. 사람이 원래가 조금 이렇게 예민한 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남편이 매번 이메일을 읽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서 알려주는데 옆에서 그냥 구작 먹고 그러면 진짜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Are live. Should be live. Oh, should be live. Okay. Yeah, good. You have four smaller majors, right? Four smaller majors. One of them is reporting students. 아 이거는 마이클이 좀. 근데 저게 이상하게 거슬릴 수 있어요. 진짜 거슬려요. 네. 저는 저런 적 없죠. 많아요. 문제 이제 계속 있어요. 제가 저런 적 있다고. 네네. 난 매너 되게 좋은 줄 알아. 어 그래요? 네.
제가 뭔가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때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정말요? 네, 제 어떤 생활 철학이 네. 아내가 뭔가 지적했을 때 바로바로 네. 바로 사과하죠. 생활에서 삐지는. 아, 네. 창과 방패를 같이 갖다 주는. 그게 바로 돈을 세이브하는 게. 그때그때 사과 안 해서 네. 아, 큰 화로 가방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아. 바로바로. 네. 불미스러운 단어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아, 이런 거. 아니 이거는 마이클이 좀 아니 이걸 아 어렵다. 한국말을 좀 그냥 뭐야? Why don't? 미안해요. Sorry. Nah, I feel bad that I upset her and she's so frustrated because she's got a lot of things to do and she's got her work and her thing, so. Yeah. 그래도 알아 누웠어요 이제 또 머리 아프니까 아침부터 잠도 별로 못 주무셨죠 명상도 못 하셨죠 옷 산다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진 티셔츠 갖고 오셔가지고 응? 어? 뭘 준비하시는지 아. 무슨 소리? I'm not ready to say that I'm sorry. 아, 또 영화 같아요. Not ready to make Julia. Me, I know. Hello. 와, 너무 매력적이다, 형님. That I'm sorry. Not ready. 아니 뭔가 마이클 씨가 하시니까 분위기가 산다. 그죠? 뭔가 약간 영화 장면 같고. 근데 저러면은 화를 노래 낼 실력이랑 없죠. 상관이 없이 네. 저 행동 자체가 너무 러블리하잖아요. Julia. Come on, sweetie. Get up, get up. I don't want to see you depressed. Come on. 아, 웃네. 웃는다 웃어. I'm just saying, I got a little gift for you.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Here, I'm just saying. Yeah. Okay. Check them off. Check them off. Uh-huh. Okay. Hello. Hello. Here we go. Something to make you relax. Remember? 아, 아까 차 준비하셨던 거. 짠. 뭐든지 다 짠해요, 짠. 저게 드시는 게 뭐예요? 그게 뭐지? 어? 그러니까 저게 궁금한데. Thank you, 여보. Thank you. 도움이 되기는 되죠. 도움이 되기는 된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안 풀어준다 그러면 이제 내가 혼자 그냥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그냥 아 뭐 아까는 미안했어. 괜히 화났나 내가 좀 너무했나 봐. 막 또 내가 사과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먼저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낫긴 낫죠.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네.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우울증을 넘어서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 여성분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계산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꺼내네요. 상담 비용이 1회당 약 16,500원입니다. 16,500원.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네. 병원을 딱 한 번만 가겠습니까? 열받을 때마다 이제 가야 되니까.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갱년기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10년 동안 치료를 한다고 쳤을 때 참 제가 태어나서 별을 다 계산해보네요. 네. 16,500원 곱하기 120. 12달. 네, 10년이니까. 10년. 거기다가 10년. 만, 10만, 100만. 198만 원입니다. 네. 200만 원이 200만 원. 그렇죠. 네. 마이클 형님이 200만 원을 계속 세이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네요. 아니 마이클 씨랑 같이 드셨던 음료도 제가 좀 궁금한데 저게 네. 혹시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좀 비법인가요? 음료가 피크노제놀이라고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피크노제놀이요? 피크노제놀이라고 저도요.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는
대중적으로 피크노제놀을 먹으면서 갱년기 증상을 관리하는데 저희 앞에 놓인 게 피크노제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드셔보세요. 가루를 먹을 수도 있고요. 일단 먹어봐. 어머! 근데 이게 맛이 정말 신기해요. 저희가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피콤한데 네. 달콤하면서 또 약간 이렇게 꿀 같은 맛도 나는 것 같고. 어린이 감기야? 네. 네, 지금 이 피크노제놀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프랑스의 해안가에 이렇게 소나무가 쫙 있는 해송 밭이 있대요. 거기에 있는 그 해송의 껍질에서 추출을 한 거예요. 소나무. 네. 전혀 연상되는 맛이 아니죠. 소나무 껍질. 나무 껍데기죠. 나무 껍데기에서 추출한 건데 이 소나무 껍질을 1톤을 다 모아요. 그러면 그 1톤에서 딱 1kg 정도의 피크노제놀만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엄청 귀하죠. 천분이네, 천분이네. 근데 저는 이게 혹시 호르몬 불균형이나 유방암 위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이게 피크노제놀이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는 뜻이에요. 사과, 이렇게 껍질 깎아서부터 공기 중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 색깔이 어떻게 되죠? 갈색으로 돼요. 이제 우리 갈변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산화가 되면서 세포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몸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내 몸이 녹이 슬듯이 좀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무서운 얘기네요. 여성의 몸에서 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난소란 말이에요. 난소가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곳이니까. 다 알죠. 그래서 결국은 활성산소가 난소를 노화되게 만드는 건데 이로부터 지켜주는 게 천연항산화제 피크노제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난소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보니까 남성분이 먹었을 때도 여성 호르몬이랑 상관없이 남성의 장기 기능을 상승시켜주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항산화 역할을 해주겠죠. 그럼 그 피크노제놀의 항산화력이 다른 제품과 다르게 굉장히 높은가 보죠? 네. 비타민 중에서도 항산화력이 제일 높은 게 비타민 E예요. 그래서 별명이 슈퍼비타민인데 비타민 E보다 항산화력이 20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비타민 C보다는 50배나 더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뭐 항산화 효과가 실제 연구 결과도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항산화 연구 결과에서 피크노제놀을 이제 복용을 하게 했더니 2주 후에 이런 활성산소가 무려 25.3%나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피크노제놀을 드렸더니 단 2시간 만에 혈소판의 응집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소판은 피를 뭉치게 하고 피떡을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응집을 풀어줬다는 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뭉침 없이 쭉 혈액순환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니까 사실은 갱년기 말고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좋네. 참 대단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156명을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3개월간 이 피크노제놀을 복용 한 그룹은 하고 한 그룹은 이제 복용하지 않았죠. 이제 피크노제놀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안면홍조라든가 수면장애, 관절, 근육통증, 갱년기 증상에 관련된 17가지 증상이 56%나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좋네. 그러면 이게 저처럼 갱년기가 아직 오지 않은 여성분들도 먹어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연령대가 사실은 드셔도 되죠. 몸을 산화시키고 녹슬게 하는 거를 미리미리 제거해서 이제 예방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특히 이제 뭐 늦게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임신이 된 상태에서도 먹어도 크게 상관은 없죠. 근데 조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걸 우리가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게 이제 조금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주 가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한테는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